일론 머스크가 사람들 앞에서 덩실덩실 춤을 추고 있습니다. 테슬라 주총에서 일론 머스크에게 66조 원의 성과 보상을 지급하는 안건을 재승인하자 신이 난 겁니다. 하지만 소액 주주가 제기한 무효 소송 항소심이 예정돼 있어서 아직 법정 다툼이 남아 있습니다. 이교욱 기자입니다. 두 손을 번쩍 들며 등장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덩실덩실 춤을 춥니다. 주주들도 박수를 치며 환호합니다. 머스크가 한껏 들뜬 건 자신에 대한 수십조 원대 성과 보상안이 재승인됐기 때문입니다. I just want to start off by saying, hot damn, I love you guys. We're starting a new book. Okay. 보상안은 머스크에게 66조 원이 넘는 차익을 실현할 수 있는 스톡옵션을 지급하는 내용인데 2018년 통과됐던 겁니다. 하지만 한 소액 주주가 무효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잠정 승소하며 반납 위기에 있었습니다. 항소심 판결을 뒤집기 위해 머스크는 주주들의 지지를 증명하기 위한 표결을 시도했는데 소액 주주들의 높은 찬성률로 재승인됐습니다. 그렇다고 2심 승리를 장담할 순 없습니다. It's a bit of an overstatement to say that he won. What he really should be saying is I now have a piece of evidence that I can put before a judge to say that the judge should reinstate my stock option package. 하지만 이번 주총으로 절차적 결함을 해소해 머스크가 66조 원이 넘는 성과급을 받을 확률은 높아졌다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MBN 뉴스 이교욱입니다.